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19 채널 김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이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4월 1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톱10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순위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퀸 등 레전드 그룹들을 모두 제치고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그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콜드플레이가 총 483억 스트리밍을 기록해서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그룹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5, 원디렉션, 퀸, 체인스모커스, 비틀즈 등이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그룹 톱10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룹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모든 가수들 사이에서도 역대 전세계 최다 스트리밍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보다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가수는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에드시런, 아리아나 그란데 등 단 6명뿐이며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에미넴, 빌리 아일리시, 리안나, 브루노 마스, 비욘세, 니키 미나주, 해리 스타일스, 레이디 가가, 아델, 샤키라, 올리비아 로드리고, 셀레나 고메즈, 카디비 등 미국과 영국의 당대 최고 인기 가수들을 모두 제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